알란자드 가드에서 100km를 달리면 불타는 절벽이라는 뜻의 바양작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방이 붉은 사막입니다. 이 길 끝에 사업단의 또 다른 조림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연간 강수량 60mm의 척박한 땅.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자생수종인 싹사울 뿐이었습니다. 싹사울은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딥니다. 뿌리는 땅속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는 데다가 목질이 아주 치밀하고 견고해서 수분 손실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불을 피우면 오랫동안 잘 타기 때문에 땔감으로 제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싹사울 숲은 벌건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2012년부터 싹사울 숲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싹사울 인공조림은 몽골 내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습니다. 싹사울 숲이 한 20만 헥타르가 파괴됐다고 해가지고 몽골 정부로부터 싹사울 숲 복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황폐했던 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기술이나 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 바양작 지역 자연 싹사울 숲 복원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숲 옆으로 만들어진 조림지 1000헥타르. 상처 위 새살이 돋듯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어립니다. 제일 먼저 심은 나무도 5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어린 나무들이 가져온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데요. 아, 우르뚱 어줄 뒤에서 또 우르뚱 바가 명강가 시명가래가 시선 바가서 대내서 줄 어줄 뒤에서 메뚝뜸 보라 오라라 질비골 조가 뭐 이런 샤던도 뭘 조스트 가트레 허르스니 응고 했다 가트레 임바이 엔 빌치에르 하마가 알랄트 энэ олон зам амчаад бүгд дарагдаж алга болсон экватор ойж үссэн ихэл тус дэмтэй байгаа. Энэ газар өөр усаас ойж ийж үссэн тохиол байхгүй. Ган солонгос орнд ий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ард түмэн туйл их баяр и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ард түмэн гэвэл